딱히 앉아 있어도 무리가 없는데 혹시나 이제 경기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그냥 예방 차원에 서 있었던 것 같아. 일단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네. 그래도 연패하면은 좀팀 분위기가 많이 처질 수도 있었는데 좀 그걸 끝넣어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은 딱히 크게 더 다른 팀과 다르게 준비했던 건 없고 그냥 창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네,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딱히 앉아 있어도 무리가 없는데 혹시나 이제 경기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그냥 예방 차원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1, 2세트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뭔가 피지컬적인 실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3세트 때 그런 실수가 좀 많이 나와서 네. 그래서 되게 좀 게임 초반에 그런 실수가 나와서 좀 정신을 차리기 좀 힘들었는데 팀원들이 좀 네, 얘기를 잘 해줘서 좀 편하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카이사가 뭘 상대로도 다 괜찮은 느낌이고 사미라나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픽했을 때 확실히 좀 카운터를 당할 여지가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카이사가 제일 좋은 픽인 것 같아요. 공격적인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효성이가 되게 잘하는 편이어서 좀 안정적인 느낌을 저도 이제 효성이도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저희 꽤 많이 해본 조합이어서 일단 활이 짧다 해도 좀 올라프나 뭐 오리아나 주도권으로 일단 성장 차이를 좀 내고 잘 싸우면은 네, 괜찮은 조합이어서 하게 됐는데 좀 되게 좀 비교적 쉽게 킬을 많이 줘서 저희가 그래서 좀 게임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. 도란 선수도 네 잘하는 선수고 또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경기는 저희가 이겼으면 좋겠네. 개인 기량들이 다 올라왔을 때 그걸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여서 딱히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어. 네, 딱히 별 생각 없고 그냥 뭔가 프로게이머를 할 시간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부러운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면은 좀 이동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편한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기긴 했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. 더 잘해서 네,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